미경 씨가 남편의 세월을 되돌리기 위해 매일 챙겨주는 게 있다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수시로 먹고 있어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네. 네. 이게 저분자 저기 콜라겐. 콜라겐에 들어봤는데 네. 이름도 어려워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이게 뭐예요? 그 콜라겐 중에서도 예. 그 사람 피부랑 같은 그 구조인 콜라겐이래요. 네. 노화 진단 이후 피부 건강이 무너졌던 조미경 씨. 그 후 전신 노화 방지를 위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그녀의 건강한 습관,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됐을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대상 피부 건강 관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에서 개선된 것이 확인됐답니다. 건강한 습관 덕분에 중력을 거스르고 피부 건강을 되찾은 조미경 씨. 건강을 되찾은 일상생활 속 습관이 궁금한데요. 어머, 집안에 화로가 있어요? 어머, 아방가르드하다. 부럽다. 진짜 웬일이야. 화로 앞에서 불멍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원적 개선을 제가 쬐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적 개선은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이걸 이용하고 있고 제가 또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아니 피부 건조증이 있는데 저렇게 아무래도 열기 앞에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피부에 흡수된 원적외선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열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열작용 자체가 세균을 없애는 데 또 도움을 주거든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높은 온도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안 피부를 되찾은 그녀의 피부 관리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세안법이 특별해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세안을 마치고 작은 타월을 꺼내더니 설마 저걸로 팩을? 조심스럽게 얼굴에 올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타월이잖아요. 혈액순환이 되고요. 모공 이완도 되고 피부 탄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고 있어요. 일명 스팀 타월 온찜질은 물기가 있는 타월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0초간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 중 하나라네요. 저렇게 스팀 타월 한 다음에는 좀 시원한 차가운 물로 이렇게 네, 적셔주셔야지. 네네.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관리의 달인답게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요. 얼굴을 꾹꾹 누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리프팅 마사지 하고 있어요. 눈가 주름, 이런 팔자 주름, 주름 개선도 되고 두피에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가나 이 눈가 리프팅 마사지는 그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 쪽, 이 두피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틈틈이 해주시면 피부 건강 지키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도 인정한 조미경 씨만의 리프팅 마사지.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두피 건강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요즘에는 리프팅 시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리프팅 시술은 모두 그 피부에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인데요. 즉, 그 탄력을 위해서 진피 속 콜라겐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피부 관리를 끝내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명태껍질이에요. 명태말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명태껍질에는 콜라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 먹고 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한 식단, 명태껍질 말이.
물에 30분 정도 불린 명태 껍질 위에 깻잎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채썬 파프리카, 오이, 무순 등을 차례로 올려 돌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당근에는 비오틴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오이나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많고 이게 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시너지 효과가 많잖아요. 비오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에요. 예. 네. 명태의 콜라겐 성분과 함께 비오틴 성분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이 먹으려면 소스가 좀 필요해요. 소스 좀 만들어 보려고. 간장, 꿀, 깨소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에 넣어야 할 재료가 있다는데요. 과연 뭘까요? 저것도 역시 피부에 좋은 소스겠죠? 뭐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먹기도 하는데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항상 콜라겐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아까 드신다는 거. 네, 저게 저분자 콜라겐. 저거를 네. 소스에다 넣으세요? 네, 저는 항상 요리할 때 저거를 넣어요. 네, 소스를 만드는 동안 찜기에 있던 명태 껍질 마리가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와, 알록달록 색깔마저 맛있는 명태 껍질 말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명태 껍질 말이 도시락을 들고 이웃에 사는 지인을 찾아간 조미경 씨. 도나. 어서 와. 반가워요. 언니 왜 이렇게 이뻐진 거야? 갑자기 아니야. 더 이뻐졌어. 동생의 미모 칭찬에 기분 업. 친한 동생이에요. 언니 요즘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막 빛이 나네. 이 명태 껍질이 그 콜라겐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러더라고. 명태 껍질에 좀 약간 좀 꾸덕함과 채소의 아삭함이 어우러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자기한테 줄 게 있는데. 뭐예요? 이거 콜라겐. 속피부도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진피층. 그러니까 진피층 그런데도 이렇게 이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가 금만 젊을 순 없잖아. 먹어보자. 예뻐지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항상 제가 그 콜라겐을 섭취하고 있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조미경 씨 피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준 걸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겉과 속을 꽉꽉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화면에. 자, 그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변에 콜라겐 종류가 진짜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덕분에 피부 각질, 건조증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30세에서 60세 사이에 얼굴이 건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 1000mg씩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 2주 후부터 시험군의 63.2%에서 피부 각질이 감소가 된 것을 확인했고요. 또 12주부터는 시험군의 82.9% 대부분이 피부 각질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취를 중단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75.6%의 시험군에서 피부 각질 감소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해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말 그대로 분자 크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2만 5천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의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우리의 피부 세포 속 고스란히 그 자리에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오, 퍼즐처럼 이렇게 딱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퍼즐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퍼즐도 딱 맞는 모양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잖아요. 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에 빠르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틀을 우리 피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콜라겐으로 가정한 모형을 넣어볼게요. 네. 쏙쏙 오, 피부에 잘 흡수가 되는 게 보이시죠? 어머, 그러네. 네네, 아주 그냥 뭐 쏙쏙쏙 들어가네요. 쫙 맞네. 하지만 구조가 다른 콜라겐이라면 어떨까요? 어머, 뭐야 쟤네들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넣어보려고 해도 흡수되기가 힘들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0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000mg 섭취 후 지켜봤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섭취한 군에서 6주 만에 피부 보습이 좋아졌고요. 또 12주 만에 눈가 주름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피부 탄력까지 개선됐다고 하네요. 저는 콜라겐을 비타민이랑 비오틴이 들어있는 그 음식이랑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비오틴은 네. 비타민 중에 B7, 그래서 비타민 B랑 C가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이 수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서 그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모발이나 이 손톱,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비오틴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면 그 건강한 피부 가꾸는데 이너뷰티, 이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오틴과 콜라겐의 시너지 효과, 실험 영상 함께 보시죠. 예.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콜라겐만 이제 단독으로 섭취해 볼게요. 어떤가요? 네, 뭐 변화가 없는데요. 뭐 흡수되긴 된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흡수가 된 건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비오틴이랑 콜라겐을 함께 섭취해 볼게요. 어떤가요? 와. 끌어오르네. 네네네네. 변화가 네. 어이고. 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비오틴의 결핍은 콜라겐 합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콜라겐의 합성,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탈모, 모발의 양, 모발 밀도, 모발 광택, 모발 강도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관절염에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 관절염 환자 25명에게 24주간 콜라겐을 섭취시켰더니 무릎 통증이 75%가 완화가 됐고요. 관절염 환자 100명에게 90일간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관절염 통증도 33%나 완화되어서 신체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기 근 감소증을 가진 70대 남성을 대상으로 예. 그 콜라겐을 3개월간 섭취를 시켰더니 근력 향상은 물론 뼈의 질량도 높아지고요. 힘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고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